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출마를 선언하는 이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선 일정도 확정되고 있고 단일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판 자고 일어나며 바뀔 정도로 급변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인물은 김선동과 나경원, 오신환, 오세훈, 이해운, 조은희 등입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이야기가 정치권 등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무렵부터 거론됐던 이들이 대부분 출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예상 밖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합형에 올랐지만 현재로선 우상호 의원만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열린민주당의 움직임이 활발한 편입니다. 김진애 원내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두 명이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9일쯤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두 명이 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안개 속인 상황에서 범 여권의 후보 단일화가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은 현재로선 범 여권 후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